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일산 전통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뉴스테이, 즉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시장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일산 전통시장입니다. 인근의 아파트가 밀집된 도심형 시장으로 수차례 리모델링을 거치며 지금의 상설시장 면모를 갖췄습니다. 매월 3일과 8일에는 민속 5일장도 열립니다. 아, 장날이면 엄청 많어. 장날이면은 저 서울시장만큼 사람 많어.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저기 할 거고 장날이면 엄청 많이 오거든. 한때 경기 서북부 중심 상권으로 호황을 누렸던 일산 시장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산 2구역 조합이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서민의 애환을 담고 있는 일산 시장과 민속 5일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영세 상인에 대한 이주 대책도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이 없어집니다. 백년역세 시장을 갖다가 없애겠다는데 상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 장사는 우리 생존권이 달라. 일산 시장은 존치해 달라. 조합은 낙후된 일산 지역의 해법은 재정비 사업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산 시장은 비록 철거되지만 시장 상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합원 75%가 찬성한 사업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개발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빠지게 되면은 사업성이 사실은 없어서 안 돼요.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 세입자들한테도 좀 좋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은 국토교통부에 하반기 뉴스테이 공모 사업을 신청한 상태. 공모 결과는 8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존과 개발을 놓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